슬픈 표정. 다시 왔어.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요. 문도 열었어요. 혹시 몰라. Hi. We're back again. We back. Hi.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던. 끊긴 거 봐가지고. 근데 저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Mine was still rolling, so I didn't know if it was blocked, but luckily I checked and it was. But we're back. Mm-hmm. And we could see, I could still see your comments and everything. You guys were just nagging. Open the door, what's wrong with the Wi-Fi? It's frozen, whatever. I know now, okay? Thank you. 맞아, 자, 그러면 혹시 몰라 문 열어놨는데 just in case, just thought, you know, just open up the door. But I think you'll be fine now.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어쨌든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테스트 드라이브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Is there another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좋은 노래가 많구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노래,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노래 한번 가볼게요. 스테이가 또 이런 노래를 추천해줘서 같이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Let's go! 다음 노래 크리스토퍼의 Bad 이었습니다. 저랑 이름 똑같네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좀 긴 편이긴 한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한국 이름이 워낙 짧은 외자여서 영어 이름을 되게 길게 쓰고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한국 이름은 방찬이지만 영어 이름은 Bang Christopher Chan입니다. 갑자기 TMI 말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뭐라 해야지 그 사실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이 이제 길다 보니까 그리고 제 본명이 이제 영어 이름이다 보니까 그런 막 인증 같은 거 할 때 제 영어 이름을 써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이게 마지막 한 세 글자 세 그 글자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인증을 못해서 그래서 되게 힘들 때가 많은데 근데 뭐 그거 외에는 예 되게 약간 뭔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짧은 이름 긴 이름 이런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크리스토퍼의 Bad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Thank you for the song recommendations. If possible, please send me a recommendation without any explicit words. I'll try checking as well, but I'll try. 아무튼 다음 노래는 또 제가 추천하는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아하 이 노래로 가볼게요. 또 최근에 또 나온 노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영상으로 또 올라왔었거든요. 아 이제 최근이긴 하네. 완전 최근이네. 아 이게 앨범으로 이렇게 같이 나온 거구나. 아하 그럼 들어봐야지. 자 그러면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였습니다. Great song. I actually really really like it. I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 was like really like sucked in. I was like whoa. 완전 빠져들어가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노래 들으면 뭔가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DPR ENA NERVES 들어왔습니다. When you say the word nervous, 확실히 그 nervous이라는 그 단어가 긴장감이라는 뜻이잖아요. 약간 확실히 뭐라 해야지? 저한테는 긴장감이라는 게 되게 예전부터 항상 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서 뭐 무대 전에 하든 아니면 뭐 수영대회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이제 긴장이잖아요. 아니면 그 뭐야 like public speaking as well. You'd always get nervous before you know when you do something where there's a lot of people watching. 그런 게 확실히 그 부담과 긴장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다 저도 모르게 도전을 해봐서 그런지 사실 이제 아니야 지금도 긴장하기는 하는데 예전에 비해는 이제 덜 긴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지 저한테도 뭔가 엄청 긴장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은 분들 그런 질문 해주실 때도 있는데 사실 솔직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약간 좀 많이 부딪혀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뭔가 그냥 도전을 해봐야 그런 틀들이 좀 깨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약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So a lot of people ask me, you know, what do you do when you're nervous? And for me, I think from my experience, it's you know, you just sometimes you gotta really try a lot of things, like break into a lot of walls, try this, try that, and I don't know, that kind of just helped me to realize that, oh, so, you know, you can just, like, it's not as bad as I thought, or it'll be like, oh, that was nerve-wracking, but I could probably do that again. So yeah, my advice is just, you know, just keep trying to attempt at, you know, really doing something, or else you're gonna always end up just being nervous. But who knows, after you do something when you're being nervous, you might feel more relieved. So yeah, 아무튼 네, DPR EN의 Nerves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가볼까요?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오늘따라 이렇게 귀여워. 완전 민낯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완전 생얼이어서 그래서 더 순둥순둥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부끄럽네요. 여러분, 아 맞아요. 그 네, 완전 최근에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에릭 베넷께서 또 제가 찬방에서 Still With You 부른 것을 이제 SNS에서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너무 고맙고 신기하고 뭔가 또 이제 한글로도 이제 약간 칭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뭐라 해야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이었을 때 에릭 베넷의 노래를 엄청 많이 연습했고 엄청 이제 월말 평가를 많이 봤었는데, 왜냐면 이제 평가니까 잘 해야 되고 그랬는데, 뭔가 에릭 베넷께서 직접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서 그런지 뭔가 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에릭 베넷이 또 저를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I was very very thankful, because if I, you know, quickly explain what I just said, it's you know, ever since I was a trainee, I would practice a lot of Eric Bennett songs, and you know, because we always have tests, we have our monthly evaluations, and you know, I would practice so hard to get, you know, a good you know, to get good not reward, to get good marks on my performance with, you know, the cover. But, you know, for Eric Benet to actually, you know, realize, no, not realize, but to actually compliment, you know, what I sang for, you know, on still, when I sang Still With You on V Live, that was just really, it felt really weird. It was like a different feeling.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because if I can, you know, just explain my trainee days with my vocal trainee days, like, yeah, it would be, you know, Eric Benet, because I would practice his songs a lot. But to him to realize, it's just really so cool and very very thankful. So thank you very very much. So with that being said, 그래서 바로 다음 노래는 에릭 베넷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by Eric? Because, you know, all these songs are so good. Still With You, yes, of course. Hurricane is a good song. Cracks on My Broken Heart, I've practiced a lot as well. The Last Time is another song that I practiced as well. Chocolate Legs is a good song. 이게 좋은 노래들이 진짜 너무 많으니까. 아우. 확실히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알아봐 주셔서. 아무튼 네, is there what song, any song is okay. 음, I don't even know, just play anything. Okay.
Okay, well, obviously, you guys don't know his songs that well. So,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틀어볼게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Cracks of My Broken Heart 한번 갈게요, 그러면. 아, 진짜 오랜만이다. 다음 노래, let's go!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Time that can heal what's been on your mind. You can find what we've lost before it all slips away. We need time to mend from the mistakes I've made. God only knows what a heart can survive. So many tears from all the pain in your life. And where else could we go after all we've been through? I still believe my life is right here with you. So just hold on. And it won't take long. I hope that you can love me when the pain is gone. I don't want us to fall through the cracks of our broken hearts. Oh, I don't want us to fall through the cracks of your broken hearts. I know it's taken a while. 네, Eric Benez의 Cracks of a Broken Heart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Cracks of My Broken Heart, 맞아요. 오늘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옛날 연습생 시절 기억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느낌? 예. 와, 진짜 이 노래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한번 아마 한번 월말평가 보고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가지고 다시 또 도전해봐라 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곡이었어요. 심지어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예, 의미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Eric Benet의 Cracks of My Broken Heart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I think he's a great artist. Very influential. Very I don't know. I just think his music is amazing. I think he's a great person as well. Because I listen to a lot of you know R&B songs. 예전부터 그런 R&B 노래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그런 되게 원 뭐라는 거 오늘따라 뭔가 말을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만큼 되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가? 아닌데 잠깐만 와우 아 노래 진짜 너무 많다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찾아봐야 돼 잠시만요 Just give me one moment 잠시만 이거 이 노래 찾아야 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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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I am wrong when I was a little nappy-headed boy. Ah, I wish, 맞아. 자, 그럼 바로 다음 노래 가볼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very, very amazing person. 다음 노래, let's go.
that go. 아, 너무 좋아. 우와. 어, 노래 꽤나 높았네. 아, 사실 이 노래도 어, 월말 평가 때 연습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어, 뭐 이번에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제가 아마 처음으로 이 노래로 아, 전 이런 노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먼저 꺼냈었던 것 같은데, 아, 이 노래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여서 저한테도 진짜 의미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Stevie Wonder의 I Wish 였습니다. It's a pretty old song, but like I said, you know, one of the you know, most amazing artists out there, Stevie Wonder is amazing. One of my favorite artists. I love all his songs. Oh, 진짜 Stevie Wonder. Yeah, if you guys have that, you know how you guys write that crush list of, yeah, Bangtan's crush list. Yeah, Stevie Wonder is number one because he is an amazing perso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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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amazing. 진짜 너무 좋아서 his music is just out of this world. Fantastic. 다음에도 또 좋은 노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스티브 원더 노래 진짜 좋은 거 진짜 많거든요. 아, 다 진짜 레전드 노래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스티브 원더의 I Wish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뭔가 그냥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뭔지 알죠? 아, 좋아 좋습니다. This is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좀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 말이죠. 아, 이 노래 두 개가 있는데 사실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못 골라요. Alright, so we have two songs. And both are really, really good songs. And if I can't play both today, I'm gonna play the other one in the next Chinese room. So please choose between one or two. 1번 아니면 2번 둘 중 골라주시면 제가 나온 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오늘 둘 다 못 틀으면 다음에 이제 그 못 튼 친구를 제가 틀어드릴게요. Got three out of nowhere. One, two, both. I don't know if we have time for both though. Probably just go for one, two, two. Three, two, one. Alright, 그러면 방금도, 아니 이번에도 제가 눈 감고 떠서 바로 보이는 숫자로 갈게요. Alright, I'm gonna close my eyes and then the one that comes out, I'm gonna go with that one. Alright, 하나, 둘, 셋, two it is. 자, 그러면 우리 어 제가 어 되게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제가 또 진짜 너무나 좋아하는 어 노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테이가 골라준 두 번째 노래 제가 바로 틀어드릴게요. Let's go! 'Cause you are the story that said it.
true. I can feel it thinking you. Gone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솔로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Gone이랑 그리고 Underground 두 곡 다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약간 무한재생으로 많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곡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워낙 또 로세 선배님의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네 로세 선배님의 Gone 같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Amazing voice, amazing music, amazing person as well. 하,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마무리로는 이 노래를 또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또 오늘 나온 노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들었으면 하는 노래이어서 그리고 애들도 너무 잘 녹음했던 것 같고 너무 잘 만들기도 했고 예, 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 이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et's go! 네가 좋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네가 좋으니까 그대 웃는 모습을 너의 하루 왜 돼 너의 얘기를 듣는 게 내 취미가 돼 하루 중 가장 짧게 느껴지는 시간 전부 듣고 싶어 너의 고민 내 때 다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떨어줄게 하루 중 너의 어깨의 무게 가장 가벼울 수 있게 그 짐을 나에게 덜어줄래 맑은 너의 두 눈에 근심 걱정의 향기가 거칠 때까지 더 기대도 돼 왜 있는 건지 뭐가 너를 괴롭혔는지 이건 빈말이 아냐 다 대신 힘들고 아파주고 싶어 너가 웃으면 덩달아서 기뻐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쁘지만 울고 싶을 땐 억지로 웃지 마 행복으로 가득 찬 너의 눈동자는 조그만 충격에 더 흘러내릴 물이란 걸 그걸 알기에 더 조심스러워져 너 표정이 좋아 표정 연기 못하는 너라서 좋아 그니까 숨기지 마 그게 더 힘든 건 너가 더 잘 알잖아 행복으로 가득 찬 너의 눈동자는 조그만 충격에 더 흘러내릴 물이란 걸 그걸 알기에 더 조심스러워져 너 걱정된 이 가족이니까 그냥 네가 좋으니까
좋네 좋네 좋네. 아우. 뭔가 되게 따뜻해지는 노래랄까. 되게 잔잔하기도 하고. 뭔가 가사도 한 번 더 다시 읽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랑 또 음악의 그 케미가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창빈이랑 필릭스의 좋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창릭스의 좋으니까. Woo! It's a really good song. 그리고 애들 녹음도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이제 애들 녹음 여기서 했었거든요. 창빈이랑 릭스 여기서 녹음했는데 필릭스가 또 뭔가 이제 창비 드레에게 맞게 바로바로 잘 엄청 캐치해서 녹음을 해서 그런지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어요. 창민이도 물론 이제 창빈이가 노래할 때 그 다른 매력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Yeah. 아무튼 네! 이렇게 뭔가 오늘 찬일방 마무리로 되게 좋은 곡을 들은 것 같은데 좋은 곡이었던 만큼 되게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뭔가 BGM으로 깔아놓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 언제지? 목요일 날이었나? 예, 목요일 날에 예, 제가 잠깐 또 그 보강 참방하러 또 왔었는데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나올 거니까 너무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되고 그때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I'm a go. I'm just gonna go. Nope. Just gonna go.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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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저 화나겠다. 네, 아무튼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Stay. 오늘도 푹푹 주무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Stay. Good night.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봐요.